안녕하세요. 저는 도봉문화원에서 동양매듭 강좌를 맡고 있는 김진희입니다. 저는 화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동양매듭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매듭을 하면은요, 열 손가락 끝에 다 자극이 가기 때문에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치매 예방에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젊으신 분들은 집중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동양매듭이라고 하면은 놀이개라던가 벽걸이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작은 소품으로 뭐 브러쉬라던가 귀걸이라던가 핀이라던가 또는 저희가 컵받침이라던가 생활용품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변형시켜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은 잠자리 모양의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매듭은 연복 매듭, 잠자리 매듭, 그리고 도래 매듭, 이세 가지 매듭을 가지고 잠자리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 만드실 잠자리 키링이에요. 자,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요. 날개 부분이고요. 여기는 꼬리 부분이에요. 이 모양의 매듭을 만들 건데, 여기는 머리 부분은 연복 매듭, 가슴 부위는 잠자리 매듭, 꼬리 부분은 도래 매듭으로 매듭을 엮겠습니다. 자, 지금 한 쌍으로 키링을 만들 거라서 제가 파랑색은 이미 하나 만들어 갖고 왔고요. 오늘은 지금은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 건데요. 먼저 연복 매듭인 이 머리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두 실을 반을 접어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한 가닥, 오른쪽 가닥을 손에다 한번 감아주세요. 연복 매듭 맺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좀 편하게 변형시킨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통 매듭을 배우신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전통 매듭으로 배우신 방법으로 배우신 분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손을 감은 다음에 빼주시고 위로 꺾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이 이원 아래 보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 실을 요 밑으로 데리고 와서 요두개 중에 왼쪽 실만 걸어서 이렇게 밖으로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의 매듭이 나오고요. 얘를 요렇게 세워주면 기둥처럼 요 머리 부분이 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씩 잡아당겨서 실을 정리해주면 요렇게 가운데 마른 목걸 모양이 보이거든요. 자, 실을 위로 아래로 하나씩 놔둔 상태에서 먼저 위쪽에 있는 실을 반바퀴를 돌려서요, 요 가운데 마름모로 들어갈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기둥처럼 세우는 중심 부분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아래쪽에 있던 거는 위쪽으로 돌아서 또 똑같이 마름모 구멍으로 들어갈 거예요. 연복 매듭이라는 거는 연꽃 봉우리를 갖다가 연상한다 해서 연복 매듭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연꽃처럼 이렇게 위로 말아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얘를 송곳을 이용해서 줄여줄 건데요. 여기 키링에 끼울 거니까 반 정도 조금 남겨주시고 이렇게 줄일 거예요. 그래서 볼록볼록 나와 있던 필요 없던 부분들을 이렇게 줄여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더 해볼까요? 자, 여기 볼록 올라와 있던 애. 자,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꼬인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 따라서 아래쪽으로 필요 없던 부분들을 이렇게 다 빼주시면 이렇게 머리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슴 부분인 잠자리 매듭을 할 건데요. 먼저 사람들마다 이렇게 맺는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실이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위쪽에 있는 실은 위쪽이다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날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실은 위쪽으로 날개를 감아서 여기 살짝 내려주시면 구멍 보이시죠?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또 위쪽에 있는 애는 아래쪽으로 날개를 감아서 날개를 살짝 내려주면 이 보이는 구멍으로 얘를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날개하고 여기 아랫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자, 보이시나요? 잠자리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곳을 가지고 이 날개를 줄일 때는 여기 반대편 여기 이 실 보이시죠? 송곳 아래에는 얘를 이렇게 항상 주의할 점은 매듭 부분을 살짝 손으로 눌러주시고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매듭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자 날개를 줄여줬어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쪽 날개 줄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대편 쪽에 있는 이 실을 살짝 잡아서 이렇게 매듭 부분은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양쪽이 매듭 날개 길이가 같도록 줄여주시면 돼요. 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날개가 한 쌍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날개 매듭을 엮어줄 거예요. 자, 한번 묶어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실은 위쪽으로 날개 역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날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던 실은 날개를 위쪽으로 감싸서 날개 부분 살짝 내려 주시면 여기 보이는 구멍으로 얘를 통과시켜 줄 거고요. 위쪽에 있던 실은 아래쪽으로 살짝 날개를 감싸서 날개를 내려주면 나오는 이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잠자리 날개는 위에가 좀 더 길고 아래가 좀 더 짧아야지 모양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날개를 줄일 때는 얘보다 좀 더 짧게 얘를 잡아서 매듭은 항상 매듭 부분은 손으로 살짝 눌러주셔야지 얘네들이 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빼주시고요. 뒤로 돌려서 이쪽 날개도 여기 보이는 이 실 잡아서 자 그러면 이렇게 잠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얘는 가슴 부분이고요. 이제 꼬리 부분을 만들 건데요. 꼬리 부분은 도래 매듭을 이용해서 꼬리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도래 매듭은 이 실 두 가닥 쪽에 오른쪽 실로 항상 왼쪽 실을 한 바퀴 감아주는 거예요. 한 바퀴 감아서 이 구멍에다 실을 넣어주고요. 뒷부분을 잡아 당겨서 원래 있던 고리 없애주고 새로운 고리를 만들었어요. 또 오른쪽 실로 왼쪽 실을 한번 감아서 그 다음에 고리가 두 개 생겼으니까 이번엔 두 개를 통과 그래서 하나씩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앞에도 X자 뒤쪽에도 X자 X자가 앞뒤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도래 매듭을 밀어주고 얘를 잡아 당긴 다음에 X자가 중심에 올 수 있도록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잡아 당겨서 이렇게 도래 매듭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래서 도래 매듭을 다섯 개를 할 거예요. 다섯 개를 하셔도 되고 여섯 개를 하셔도 되는데 밑에 저는 이렇게 금실로 약간 포인트를 줄 거라서 다섯 개만 하겠습니다. 두 개 했고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중심이 좀 흔들려 있으면 한쪽은 실이 길고 한쪽은 실이 짧으면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실을 70cm를 잘랐는데 좀 도래를 6개 정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80cm를 자르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4개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서 이제 잠자리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째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머리 부분, 가슴 부분, 꼬리 부분 다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실 감으신 거 보이시죠? 자, 여기 금실로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잠자리 꼬리 부분에다 이 아이를 대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긴 실로 감아주면 되는데요. 항상 금실을 감을 때는 내가 감고자 하는 위치부터 감아주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고 예쁘게 골고루 빈틈 없이 감길 수 있도록 한 2, 3mm 정도만 감아주시면 예쁜 꼬리가 나올 거예요. 한 2mm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두 번만 더 감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감으셨으면 여기 고리에다가 지금 감았던 실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당겨서 지금 아까 있었던 고리가 여기 한 중간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당겨주시면 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 지저분한 거 잘라주시고요. 아랫부분 지저분한 거 잘라주시고요. 여기 꼬리 끝을 바짝 잘라주셔도 좋은데 저는 살짝 실을 남겨놓고 잘라서 여기를 풀어서 약간 자연스러움을 남겨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잠자리가 완성이 됐는데 이대로도 잠자리가 예쁘긴 한데 저는 조금 얘를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큐빅을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큐빅을 좀 꺼내놓고요. 그 다음에 큐빅 붙이면 뿐인데 얘로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살짝 얘를 붙인 다음 핸들을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꽁지 부분에 본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큐빅이 붙거든요.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완성을 시킬 거예요. 얘는 이 꽁지 부분에 본드가 붙어 있어서 큐빅이 붙긴 하는데 얘로 고정을 시키려고 하면은 아마 모양이 예쁘게 안 될 거예요. 얘는 살짝 올려놓는 용도로만 쓰셔야 되고요. 눌러주는 거는 이 송곳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 키링에다가 얘네들을 달아주시면 예쁜 잠자리 키링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시면 여기다 오링을 다셔서 여기다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 키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잠자리 키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나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진짜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